항상 느리진 않아요.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박현탁이고요. 지금 서울대공원 남미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. 나무늘보는 남미에서 살고 있는 동물이고요. 우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느린 그런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. 두발가락 나무늘보하고 세발가락 나무늘보 이렇게 있어요. 생김새도 약간의 차이는 있고요.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두발가락 나무늘보는 발가락이 두 개고요. 세발가락 나무늘보는 발가락이 세 개예요. 저희 남미간에는 두발가락 나무늘보가 있어요. 아마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. 그렇게 나무가 울창하고 그런 곳에 살고 있고요. 근데 이렇게 나뭇잎 밑에서 살다 보니까 굉장히 덥고 이런 건 아니고 뭐 한국의 여름하고 가을 사이 정도 계절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굉장히 습한 곳에서 살다 보니까 이 늘보 털에 이렇게 이끼 같은 게 이렇게 좀 생기거든요. 그런 거를 이제 보호색으로 띄고서 굉장히 느리지만 이렇게 멸종이 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. 대공원에 지금 다섯 마리가 있는데요. 암컷 두 마리, 수컷 세 마리가 있어요. 암컷 두 마리는 엄마, 뿐이, 그다음에 딸, 부부 같이 살고 있고요. 수컷들은 번개, 짱이, 만보. 수컷들은 원래 늘보가 따로 단독 생활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대공원도 그에 맞춰서 수컷 세 마리는 다 각자 자기 영역에서 살고 있어요. 남미간에 지금 실내 전시장에 오시게 되면 관람객 머리 위로 이제 늘보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기존에는 늘보 사육장이 좀 좁아가지고 저희들이 걱정한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요. 가끔 사육장을 탈출해서 막 돌아다니는 애들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조금 넓게 살아라 하는 식으로 새로 이제 기둥하고 와이어를 설치를 해가지고 넓은 공간에 관람객들 머리 위로 지나가는 그런 늘보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좋은 것 같아요. 생각보다 굉장히 잘 타고요. 그러니까 자기가 있었던 냄새를 맡고 이제 안정을 하는 거예요. 새로 설치한 와이어에는 냄새가 없잖아요. 이게 와이어가 좀 낯설어서 그런지 냄새를 이렇게 맡아보고 잘 안 타는 경우도 있는데 보보 외에 다른 늘보 같은 경우에는 뭐 잘 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늘보가 사람이 좋아서 오는 건 아니고 늘보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다니는 거거든요. 그 늘보가 발톱도 굉장히 날카롭고 이빨도 굉장히 날카롭거든요. 혹시나 늘보가 좀 가까이 오더라도 뭐 만지거나 뭐 먹여주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마시고 그냥 가까이서 보는 걸로 만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야생에서야 뭐 나뭇잎이나 과일 이걸 주로 먹고요. 여기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뭐 나뭇잎보다는 과일이나 이제 과채류 항상 느리진 않아요. 직접 보시게 되면 관람객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언제라고 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. 오전 시간에 조금 많이 움직였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오후 3시에 나무늘보 밥을 주고 있거든요. 그 시간에 오게 되면 아마 저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늘보는 나무 위에서만 생활을 하고요. 내려오는 경우는 똥쌀 때 외에는 내려오질 않아요. 절대. 매일 싸는 게 아니고 4일에서 5일에 한 번씩 싸가지고 그때 나무늘보 잡아먹는 맹수가 아닌 이상 다른 동물하고 있어도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. 남미간 같은 경우에는 관람객들이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담벼락도 좀 살짝 낮고 또 늘보 같은 경우에는 손을 쭉 뻗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는 만질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어요. 남미간에 있는 동물들이 순한 애들이 아니고 난폭하고 이런 성질이 좀 고약한 동물들도 있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먹이를 주거나 혹은 만지거나 하려고 손을 내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. 남미간에 오시게 된다면 그냥 눈으로만 동물들을 눈으로만 관람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